캐시 포인트 명목의 출자금을 내면 매주 수당을 지급하고 사망 후 가족에게까지 상속해준다는 등 평생 연금을 미끼로 460억 원을 끌어모은 불법 다단계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색사법경찰국은 불법 다단계 영업 방식으로 460억 원대의 출자금을 끌어모은 일당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방문 판매업 위반 혐의로 입건됐고 주범 1명은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서울을 비롯해 전국 12개 그룹, 134개 센터를 두고 투자 지식이 부족하고 노후 자금에 관심이 많은 60대 이상 고령층과 주부,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